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찬욱입니다. 저는 지금 한평에 와 있습니다. 한평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맞습니다. 나비가 떠오릅니다. 나비의 본고장 한평. 자, 나비가 이렇게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평이요. 대한민국의 또 청정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농수산물이 많은데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장어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옆에 또 우리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잠깐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청정지역 나비의 고장 전남 한평에서 가족의 건강과 힘이 나는 밥상을 위해 민물장어를 양식하고 있는 난강수산 민물장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오늘 또 좋은 말씀 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장어는요, 건강을 위해서 스태미너를 위해서 드시는데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국내산을 드셔야 되는데요. 자, 국내산 중에서도 바로 자포니카 종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요. 건강을 위해서, 스태미너를 위해서 먹는 건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키웠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무항생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항생제 이슈가 상당히 많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키웠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대표님이 또 뭔가 하나 준비하신 게 있는데 정말 우리 대표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좀 소개시켜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난강수산 민물장어는 해썹 등록시설에서 무항생제로 이력 추적 관리를 통해 이력 정보를 통해 양식장에서 네.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고객 여러분들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책임져 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또 원물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자, 원물이 무려 1kg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 좀 보여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원물에서 지금 먹을 수 있는 부분 다 손질을 하고 머리 다 잘랐어요. 그럼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남겨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크잖아요. 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길어서 장어입니다. 예, 장어가 길어서 장어인데 정말 실제로 지금 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상당히 길고요. 지금 보세요. 꼬리도 상당히 크거든요. 정말 꼬리가 탁 하면 딱 설 정도로 야, 정말 묵직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장어가 또 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정말 두껍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장어를 구웠을 때도요. 자, 입에서 살살 녹으면서 씹을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잠시 앞에다 다시 한번 놔보고요. 여러분들에게 배송되는 상태를 잠깐 우리 대표님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보여주시죠. 손질만 해서 진공 포장해서 보내드리고요. 네. 여기는 초벌구이해서 보내드리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작은 정성으로 실내에서도 네. 냄새 걱정 없이 네. 시간이 단축되어 제일 선호하는 밀키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워드실 수 있도록 네. 빨리 구워드실 수 있도록 네. 초벌구이가 다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스도 다 들어가 있고 생강도 있으니까 네. 요거면 쉽게 편하게 드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장어를 또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제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오늘도 먹어봅니다. 와,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는데요. 아까 제가 원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이렇게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두께가 아직도 이 정도 남아있어요. 이게 구우면은 그냥 너무나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먹을 게 없는데 이건 이렇게 큼지막하고요. 정말 두꺼운데 장어에는 여러분 단백질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또 뭐 비타민이라든지 불포화 지방산이 정말 풍성한 게 장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먹어봅니다. 네, 원물 그대로 드시면 장어 맛을 더욱더 느낄 수 있습니다. 야, 비린내가 전혀 없고요. 네. 정말 그 씹을 때마다 구수한 맛이 장어 특유의 그 구수한 맛이 그냥 탁 터지면서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씹고 씹으면서도 말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입에서 살살 녹기 때문인데 꼬리 옷도 하나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야, 꼬리 때문에 정말 싸울 때가 있는데 요 꼬리에 장어는 또 꼬리 힘으로 버틴다고 해서 꼬리를 먹어야 그냥 스태미나가 팍팍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한번 또 잠깐만요. 생강을 잠깐 올려주시죠. 네, 그럼요. 생강. 그렇습니다. 예, 또 궁합이 또 잘 맞는다고 하니까. 네. 하나 따고 올려주셨네. 그렇게 또 생각하고 먹었는데 구수하면서 생강의 그 향이 탁 터지니까 정말 너무 맛있는데요. 대표님 앞에 뭐가 지금 끓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네, 장어탕입니다. 아, 장어탕. 네. 자, 여러분들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어탕 파는 전문집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잘못 그리면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원물이 좋으니까 저렇게 장어탕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자 우리 고객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장어탕을 쉽게 또 끓여 드실 수가 있겠죠. 장어를 구매하시면서 네네. 장어 손질한 머리와 뼈를 네네. 같이 부탁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에다가 큰 장어 원물 100% 민물장어를 담았습니다. 이야. 이걸 육수로 된장국만 끓이시고 김치찌개 네. 가능합니다. 이걸로 야. 훌륭한 장어탕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장어 진액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넣어만 주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바로 그냥 스테미너 음식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자,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나도 저거 구입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자, 남강수산 민물장어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까? 010-6331-3404 네. 전화 주시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빠르고 깨끗하게 배송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좀 약속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당연히 지금 방송 보시고 구독해 주시고 계시죠? 이왕이면 댓글도 싹 남겨주시면 대표님 어떤 혜택이 네. 있을까요? 오늘 댓글 네네. 남겨주시고 구독해 주신 구매 네네. 고객님께 네네. 장어탕용 액기스 리포를 무료로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래 지금 혜택이 나가고 있으니까 바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구입하시면 여기 보시면 장어탕용 액기스 가격이 꽤 나갑니다. 이거를 네. 여러분 네포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남강수산 민물장어는 네. 최고의 상품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안전한 수산물 남강수산 민물장어와 함께해 주세요.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최고를 자부한다고 말씀드려도 자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